여러분들은 어떤 소식 듣기를 좋아하세요? 듣고 싶으냐 말이죠. 아마 사람마다 다 듣고 싶은 소식이 다를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박, 사업의 대박 소식을 얼마나 듣고 싶으세요? 그죠? 올해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소식은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아마 제일 듣고 싶을 거예요.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암이 완치됐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듣고 싶은 소식일까 싶어요. 아마 복권을 사신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권 좀 당첨됐다는 소식.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많은 듣고 싶은 소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꼭 들어야 될 소식이 있죠. 그것은 죄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죄 없음을 받고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였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지난주 말씀, 설교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존재들이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히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됐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살았다 하지만 죽은 존재였었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살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 약속을 계속 해오던 가운데 지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셨던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살리는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살리는 소식, 살리는 은혜를 줄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세주의 탄생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살리신다는 소식이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복된 소식이요, 우리가 들어야만 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성탄절의 소식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들어야 될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로, 또는 산타크로스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고 있어요. 차를 타고 여기 풍납동 사거리만 가보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연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하는지 아,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구나.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축제만이 아니에요. 연말에 추울 때에 캐롤송이나 부르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 시간을 조율해서 만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그런 생명의 복된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그냥 맞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날짜가 다가온다고 맞이한다는 것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이 성탄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앉아서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15년의 성탄절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믿음의 태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로 1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성도의 태도는 위로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위로자로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돕는 자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에는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자다. 돕는 자, 위로자.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자,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너는 죽지 않아. 이번에 새로 발명이 된 약을 먹으니까 다 산다. 이제 죽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딨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로의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위로자가 됨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위로를 받지 못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소개를 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위로받은 자는 이제는 또다시 위로자의 사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의 성탄절은 날짜가 돼서 다가오는 성탄절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내가 받았던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면서 위로자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자가 되세요. 아직도 혹시 지난 조이 페스티벌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도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위로의 메시지 전화라도 안 통하고 한번 만나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위로를 간증해 보세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요.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위로자로서 맞이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면서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3절 말씀해 보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날 것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저 만나면 안 돼요. 얼떨결에 만나서도 안 됩니다. 준비한 끝에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왕들이요, 임금들이 어느 지방에 행차를 할 때는요 반드시 그 행차를 가는 지방에 먼저 신하들을 보내서 그 갈 왕이 갈 그 길을 평탄 작업을 했답니다. 마차를 타고 가거나 가마를 타고 가거나 혹시 깊이 움푹을 파인 그 길이 없는지 아니면 큰 돌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서 미리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신하들의 일이었다고 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해외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에 대통령 모든 분들도 해외 순방을 많이 가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대통령이 해외를 나갈 때 대통령만 나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날만, 그날 대통령이 나가는 날 그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벌써 그 전에 장관들이라든지 강요들이 미리 상대국에 가서 우리 대통령이 가서 회담해야 될 그 내용들, 그리고 의전 사항이라든지 보안 사항이라든지 그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셨던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가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포병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포, 큰 포, 제가 얼마나 열심히 쏘고 그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들을 가서 막 빵빵 쏘고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군대 포병의 군종으로 생활했습니다. 포병 여단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군단 안이라든지 우리 군 지휘관들이 많이 오셔서 회의도 하고 회식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전군 지휘관 회의인가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오셨던 그 별들을 제가 지금 기억으로 한 100개가 넘게 떴다고 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부대가 얼마나 비상에 걸린 줄 아십니까? 한 두 달 전부터인가요? 뭐 온통 부대를 다 뒤집어 놨습니다. 보도블록에 있는 이끼도 다 떼야 돼요. 저희 교회가 부대 안에 있었는데요, 그때 도색 작업을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별들이 오다가 낡은 교회 건물 보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깨끗하게 도색 작업을 하래요. 그 교회 겉에 페인트칠을 하다가요, 저 그때 주님 앞에 서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같이 한 이 그 쫄병과 군종 같이 두 사람이 했는데,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두 달 걸쳤어요. 뿐만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우리 이 군인들이요, 뭐 건물도 또 닦고 갈고 닦고요, 뭐 잔디 풀을 뽑고. 여러분, 계단에 올라갈 때 그 계단 끝에 구리로 된 거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거를 닦는데 언제까지 닦아야 되느냐, 그 구리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봐서 자기 얼굴이 보일 때까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닦았느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별들이 도착하는데 말이죠, 헬리콥터에 내려서 뭐 별 내리고 또 뜨고 또 다른 헬리콥터하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와서 지휘관들이 와서 그렇게 회의도 하고요, 식사하고 갔는데 두 시간 안 걸렸어요. 허탈하더라고요. 두 달 이상을 준비했는데 두 시간도 안 돼서 끝나더라고요. 이야, 사람을 맞이하고 군인을 맞이하고 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맞이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느 도단이에요. 더군다나 성도라고 한다면 생각 없이 맞이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맞이하느냐,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도둔다라는 말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길에 움푹 파인 어떤 웅덩이가 있다면 흙으로 가서 메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두는 거예요. 그 길을 평탄 작업하는 거예요. 혹시 너무나 그 움푹 파여서 골짜기가 됐다면 교각을 세워서 다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골짜기가 있는가, 움푹 파인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거 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거 빨리 메꾸는 것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예요. 어떤 분에게는 외모에 어떤 열등감이 있겠죠. 자기 지위와 환경에 대한 열등감이 있겠죠. 이것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의 방해거리가 된다면 평탄작업 빨리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낮은 자존감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가 담겨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외모와 환경만 보아서 낮은 자존감,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인생의
어떤 골짜기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꼭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꼭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쑥스러움과 또 낮은 자존감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잡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어떤 자존감의 열등감의 골짜기가 생각난다면 이것이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방해된다라는 것을 꼭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방해거리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산마다 언덕마다 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서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툭 올라솟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평탄 작업, 그것도 또 깎아서 평탄 작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는, 영적으로는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들이 이것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이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 속에서 많은 죄악들, 죄들을 지적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했으면 교만을 가진 자는 내가 대적하겠다.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나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니까 무례하게 행동해요. 말도 함부로 해요.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이에요. 어떤 분은 오히려 너무나 열등감이 교만으로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쓴뿌리가 돼서 나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찔러요. 변형된 교만까지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혹시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장점은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하고 나의 장점이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를 잘 치면 그 피아노를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래를 잘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음식에 대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딱 한 숟갈만 먹어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다 나오더라고요. 사람인가 싶어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는 은사예요. 그것 가지고 남들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에이 짜네 맵네 지적질하지 말라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음식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죠. 운전을 또 자동차를 보면 아, 참 그렇게 애정해 가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키 주세요 제가 주차하겠습니다 아 그래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이 내 차를 운전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나보다 더 운전 잘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주차팀에 그냥 널려 계세요. 그분들에게 키를 주시면 아름답게 더 은혜스럽게 주차를 잘해 주신단 말이에요. 더구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아주 자발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주신 사명이에요. 저는 또 그런 분도 봤어요.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요, 그냥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장애부서를 섬겼던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이지만 장애인들을 볼 때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어요. 아, 불편하시겠다. 그저 장애인이시구나. 근데 그분은요, 장애인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세요. 달려가셔서 막 안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장애인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종류잖아요. 온몸이 비틀고 뭐 침 흘리고 그런데도요, 아랑곳하잖아. 안고 얼굴 닦아주고 침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업어주고. 이야, 그분은, 목사님 저는요 장애인을 보면요 가만히 있지 못한대요. 너무나 너무나 불쌍하고 눈물이 나서 막 안아주고 싶고. 멈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남들이 갖지 않은 놀라운 장점이자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들, 이렇게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좋은 것들을 자기의 인생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섬기라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을 끼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겸손해질 때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낮은 열등감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빨리 속히 나와야 돼요. 교만한 마음 겸손으로 깎아내리고. 여러분, 그럴 때에 2015년도에 성탄절은 예년에 맞이했던 그 성탄절보다 더 은혜스럽고 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위로자가 되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깎아내고 겸손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골짜기들을 메꾸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 믿음으로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복을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귀한 은혜를 준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얼떨결에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와서 받는 그런 복이 아니고, 반드시 준비한 자들, 위로자로 준비하고요, 미리 예비하고 또 평탄화 작업을 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루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미루지 않고 또 다음으로 넘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을 합니다. 시골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대요. 근데 그 폭우에 지나가는 일행들이 너무나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가까운 농가에 들어가서 그 농부에게 우산을 좀 빌린 거예요. 우산 좀 하나 빌립시다.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니까 너무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안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의 인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낡은 우산을 빌려줬대요. 돌려받지 않아도 뭐 아쉽지 않은 그런 우산을 빌려줬던 것 같아요. 던져주면서 그럼 이거나 쓰세요. 그분들이 그 우산을 가져가서 자기 일행 중에 한 여자분을, 이 비를 막으면서 그러고 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 예쁜 편지 봉투에 글이, 편지가 담겨서 어저께 주었던 그 우산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펴보니까, 어제 우산 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썼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썼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퀸 엘리자베스.
땅을 치고 후회했대요. 제일 좋은 우산 드릴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제일 좋은 우산을 드리면 뭐라도 주실 것 같았는데. 후회해도 늦은 거죠.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겪고 말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후회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오실 줄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시느냐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의 열등감 때문에, 아니면 이기심이라든지 혈기라든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혹시 주님을 맞이하는 데에 자꾸 미뤄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참 안타까운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아주 젊은 의사 부인 집사님을 제가 압니다. 제가 그때 그 주방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방 주일날 되면은 아침 일찍 주방에 봉사하는 집사님들 쭉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한번 주방에 들어갔는데 아주 젊은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를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 한 몇 년 방학했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열심히 하랍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수 잘 믿어볼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아, 집사님 그러세요? 참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 정도에 아주 외모적으로도 얼마나 예쁘고 아주 멋있는 분인지 몰라요. 두 아들을 낳고 남편은 의사고요. 아주 유능한 의사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갔죠. 한번 신방을 갔는데, 뭐 바닷가에 있는 집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고로 미국은 바닷가에 집들이 굉장히 비싼 집들이에요. 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그 앞에 한 3인용 4인용 가죽 소파가 있어, 쫙 있어. 근데 중간에 개가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저기 집사님, 왜 개가 더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거 저 개 전용 소파래요. 그때 우리 집은 소파 없었거든요. 그 비싸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 살 텐데. 아니, 개 팔자가 상팔자더라. 얼마나 부럽던지 말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집도 크고 넓고 화려한지. 야, 젊은 집사님이 참 성공하셨구나. 한 며칠 아마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한두 주 지났나. 그런데 밤에 10시쯤 넘어서 제가 신방을 하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차에서 시동을 막 켜는데 전화 한 통화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누구세요? 아무개 순장 집사님. 아, 그러세요, 집사님. 목사님, 그 집사님의 이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김정은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 북한의 뚱뚱한 그 친구하고 좀 다른. 목사님, 그 김정은 집사님이 오늘 저녁에 교통사고 났어요. 지금 아무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떡하죠? 집사님, 제가 지금 곧 가겠습니다. 그날 밤에 한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요. 10시 반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멋있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머리가 이만해요.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키우던 기르던 개를 데리고 바닷가에 산책하러 가기 위해서 길을 건너다가 꽉 부딪힌 거예요. 달려오는 자동차에
그냥 부딪혔는데 날아가서 세멘 콘크리에 머리부터 떨어졌어. 두개골이 이게. 그러니까 그게 부은 거예요. 머리가 이만하더라고. 그 예쁜 집사님. 며칠 전만 지난 주일만 해도 그렇게 멋있게 예쁘게. 목사님 저 이제 열심히 하랍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한번 믿어볼랍니다. 그랬던 집사님이 그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그 집사님 끝내 한 20여일 지난 다음에 숨을 거두시고 제가 그 집사님은 어떤 장례를 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두 아들 또 그 남편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내가 밥을 먹고 가다가 그 사고 날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집사님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식사였고 마지막 걸음걸이가 됐던 것이죠. 저는 그 사건을 치르면서 야, 살았다고 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구나. 젊다고 해서 앞으로 살 날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나 그것을 절절하게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시간 얼만큼 남았는지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것을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기쁘게 만족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의 시간이요. 주를 위해서 땀 흘리라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주를 위해서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경 후회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해요. 그런 준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게으름 비우지 마시고 다음에 하자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메시아 구원자를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 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직도 이 복음으로 위로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을 때에 여러분 2015년의 성탄은 나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생명의 구원자를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치리주 예쁜 치리가 있지만 예수가 있는 치리와 예수가 없는 치리가 있다면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 축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보낼 때에 예수 없는 성탄절을 보낼 것이냐, 예수 있는 성탄절,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냐,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다가와서 맞이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의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면서 위로자로서, 그리고 먼저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축복된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15년의 성탄절을 저절로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위로자로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예비단자로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복된 우리 창대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